자, 지수가 정수인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뭐 이게 왜 지수가 정수인 경우로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죠. 이거 미래에서 쌤한테 갖다 준 프린트인데, 이게 내용인데 이상하게 만들어졌네요. 자, 위에 뭐 적혀 있습니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입니다, 이거. 맞죠? 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에요. 이거 뭐 이상한 짓이죠. 자, 봅니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러면, 자, 우리가 다 배웠던 거니까 내가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러면 X 대신에 X-M 집어넣죠. 네.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라 그러면 Y 대신에 Y-N 집어넣죠.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Y는 원래 A의 X제곱이었어. 맞지?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라 하면 X 대신에 X-M 집어넣었다. 맞지? 또 Y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Y-N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N 이항시킬 수 있어 없어? 그럼 플러스 N 되겠죠? 맞지? 그래서 우리 이차함수 때 하고 비슷하죠? 이차함수 꼭점 찾을 때가 중간에 0 되는 값. 맞죠?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값이었잖아. 그게 평행이동 값이거든 실제로. 0,0에서의. 그러니까 똑같이 m,n 맞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요 좌표를 지나는 건 아니에요. 지수함수는 맞죠? 그냥 뭐로 본다? 아, 요렇게 나왔으니까 m만큼 이동했다 x축으로, 요렇게 나왔으니까 n만큼 이동했다 이 말이죠. 맞지? 자, 똑같은 내용이니까 계속 봅니다.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한 그래프이시고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돼 있어요. 자, 생각해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부호를 반대로 바꿉니까?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이었던 거야. 맞죠? 근데 그 마이너스 y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을 바꾼 거죠. 또 y축에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원래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예요. 맞죠? 원래는 a의 x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바뀌었잖아 지금. 맞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 지수가 마이너스가 뭐가 있으면 보기 싫거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밑으로 준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 역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a분의 1의 x제곱으로 나타낸 거예요. 됐나? 얘는 원점 대칭은 뭐야?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기 때문에 얘들 둘을 짬뽕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놓고 여기의 형태는 이렇게 바꾸고, 또는 뭐로 적어도 돼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별 내용 없어요. 봅니다, 바로. 자, 봅니다. 예, 보세요. 다음 그래프 그리래요. 잘 보세요. 생각해봐. 지수함수 그래프는,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얘 정근선이에요. 정근선. 맞죠? 이 그래프 오른쪽으로 옮겼대. 맞죠? 오른쪽으로 옮기면 요 놈의 좌표가 바뀌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좌표는. 그래프 똑같이 그려야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평행이동은 크게 신경 쓰지 마. 그릴 때, 개형을 그릴 때 y축 평행이동만 봐야 돼. 반대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로그함수 그래프는 x축 평행이동이 중요한 거고 y축 평행이동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개형 그릴 때 봅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x축 평행이동 잠깐 놔둬. 저거 나중에 잡아주면 된다. 자, 얘는 y축 평행이동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맞지? 맞지? 그러면 요게 지금 뭐가 돼요? 정근선이 되겠죠? 맞지? 근데 원래 정근선이 기본 형태가 뭐였어? X축. 그러니까 Y는 0이었잖아. 맞니? 근데 이놈은 얼만큼 내려버렸어 지금? 3만큼 딱딱딱 내려버렸잖아. 그럼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겠지. 굳이 따진다면 정근선은. 맞지? 그럼 X축은 어디 있어? 아무 때나 꺼. 맞죠? 아무 때나 끄면 되죠.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해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우리 보통 X좌표나 Y좌표 잡아주잖아. 맞지?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나?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3이고 대충 요 색한 대략 그리니까 요 정도쯤에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요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맞지? 그럼 여기에도 이렇게 Y축 꼽으면 되죠. 이게 그래프라고요 지금. X축 평행이동 X가 왼쪽으로 이동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내가 했어 안 했어 지금? 안 했지? Y축만 잡아줬잖아. 맞지? Y축 평행이동만 잡았다고. 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자 이거 바로 가자. 치역 뭐예요? 치역은요? Y 봐.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죠. 위로 올라가니까. 맞죠? 정근선의 방식은요. 정근선 어떻게 된다? Y는 마이너스 3이죠. 끝났습니다. 자, 얘 그래프 봐. 얘 그래프. 일단 첫 번째 이놈은 감소함수 맞죠? 판단해야 될 거. X축 평행이동은 그래프 그릴 때 나중에 신경 쓰고요. Y축 평행이동은 뭔데요? 1만큼 돼 있죠? 맞지? 그럼 얘는 일단 감소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맞나요? 이해돼요? 그럼 정근선이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 이해됐나? 원래 정근선의 기준이 뭐야? 0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너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정근선의 그래프의 좌표라고 해요. Y는 마이너스 3, Y는 1.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지금 Y는 1이야. 됐나?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뭐 하자? X에 0 집어넣어봐. X에 0 집어넣으면 잘 보세요. X에 0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네. 그러면 3에 2제곱이죠. 맞죠? 9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돼야 돼? 10. 결론적으로 얘가 1인데 10은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있겠죠. 여기 10대게. 0 집어넣을 때 10 나왔으니까. 맞나? 그러면 X축은 여기보다 조금 더 밑에 있겠죠? 이렇게. 이게 X축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얘기하는데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헌을 그릴 때는 평행이동값 그리는 게 아니야. 애들이 2x제곱인데요. 쌤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요. 얘를 이만큼 다 옮겨서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처음부터 1만큼 이동했잖아. 맞지? 맞나?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얘 그래프를 세 칸 내려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고 개형은.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저 치역이 뭐예요? 치역. 똑같이 치역이나 말 안 적을게요. 치역은 뭐예요? y바 y는 뭐보다? 1보다 위에 있죠? 크다. 맞죠? 맞나? 아, 감소함수라고 1보다 작은 건 아니죠?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 정근선은 뭐 돼요? y는 1이 되겠죠. 이해 되겠어요? 정의 됩니까? 자, 밑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봐야 돼. 171번 본다. 자, 함수 y는 2의 x제곱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래요.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y는 2의 x제곱이었어요. 맞지?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시키래. 일단 시켰어요. 그러면 y는 2의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 플러스 2제곱 됩니까? 맞나요? y축으로 1만큼이니까 뒤에 플러스 1 하면 되죠? 맞지? 근데 이걸로 끝낸 게 아니야. 얘가 갑자기 어디에 대하여? y축에 대하여 대칭도 했네. 그러면 얘 y축에 대하여 대칭시켜줘야 되죠. 맞나요? 자, y축에 대한 대칭은 누구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라? x의 부호를. 그러면 쌤 얘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1이죠. 통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x만 바꾸는 겁니다. 맞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야. 원칙으로는.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네. 요 놈이 이거하고 똑같더래요. 지금 문제에서. 그럼 얘 정리할 때 어떻게 한다? 자, 요렇게 떨어뜨립시다. 요거 얼만데요? 2의 제곱. 4 잠깐 놔두고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맞지? 빼내온 겁니다. 그 앞 플러스 1이가. 맞지? 이 마이너스 보기 싫다. 그럼 4 곱하기 얼마? 2분의 1의 x제곱이죠. 요거 맞나? 그 다음 더하기 1이가. 그럼 이 문제는 얘가 얼마란 말이야? 4고 얘 얼마란 말이야? 1이란 말이죠. 두 개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예요? 5가 됩니다. 맞아요. 쌤 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맞죠? 증가함수, 감소함수 개념. 얘가 0,1을 지난다. 정의역, 가치역, 정근선. 딱 여기 끝이거든요. 맞죠? 자, 175번 봅니다. 175번 보면 y는 2의 x제곱과 자, 보세요. y는 8 곱하기 2의 x제곱이 있어요. 근데 잘 봐. y는 2의 x제곱하고 얘는 y는 2의 요거 2의 3제곱인가요? 곱하기 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돼버려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3제곱 됩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일단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맞죠? 맞죠? 이게 y는 뭐라 하면 2의 x제곱이라 칩시다. 그러면 y는 2의 x 플러스 3제곱은 얘 그래프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야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웬만큼 산만큼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그 그래프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다 지금? 얼마다? 3 나온다는 거죠.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요 길이도 똑같이 얼마 나온다? 3 나올 거고 여기도 요 길이가 얼마 나올 거다? 3 나올 거고 여기도 요 길이가 얼마 나올 거다? 다 3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맞지? 자, 평행이동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떻게 돼 있냐? 실제로 Y는 2라고 했어요. 됐나? 내가 Y축을 안 그렸네. Y축 그립시다. 대충 그립시다. Y축 여기로 끌었어, 쌤이. 그럼 2점 뭐 된다? 1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Y는 2의 X제곱이니까 기본 형태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서 뭐라 한다? Y2. 됐어요? 또 뭐 됐어? Y는 8. Y는 8이면 이 정도 되겠다. 맞지? Y는 8. 했을 때 요 부분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 요거 구하래. 맞아요? 그러면 요 색칠한 부분은 요거죠, 요거.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요 부분 되겠네. 맞죠? 이해돼요? 어, 요렇게 나왔어요. 이제 뭐 하자? 이제 뭐 하자? 근데 요거에 지금 명지분원 8 나왔지. 쌤 그래프 그렸니, 혹시? 내가 그래프 좀 다시 그릴게요. 대충 잡았는데 요게 8이에요. 그래프만 다시 그려줄게. 쌤이 대충은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이 응집으로 얼마 나와? X 응집으로 얼마 나와요? 8 나오죠? 맞지? 자, 봐봐. 이거 이렇게 해도 풀 수 있는데 그래프 금방 다시 그려줄게요. 봐봐. 이게 지금 3만큼 갔다 치고요. 지금 했으면 얘가 8이고 얘가 1이야. 맞지? 맞나요? 아까 그 그래프로도 답은 나옵니다. 똑같이. 원래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지금 이게 뭐야? Y는 8이잖아. Y는 여기 있겠지. 맞죠? 그럼 이 넓이죠, 이 넓이. 맞아요? 잘 봐, 잘 봐. 너희들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거 넓이 구한 적 있어, 없어요? 없어.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는 적분이란 걸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2를 배워야 된다고 지금. 근데 아직 그걸 모르잖아. 맞지? 근데 확실하게 아는 건 얘 그래프 모양과 얘 그래프 모양은 뭐하다? 같다는 거야. 왜? 요렇게 생긴 놈을 요렇게 이동만 시켰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놈을 뜯어서 여기 곡선 있죠? 여기 있는 놈을 뜯어서 요렇게 잡을 수 있어 없어? 요렇게 잡을 수 있죠? 이해됩니까? 모양이 똑같을 거니까 요 넓이나 요 넓이나 요 넓이가 지금 같을 거라고. 그럼 얘를 요렇게 옮길 수가 있죠. 맞지? 그래서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도형을 옮겨서 풀어야 돼요. 그럼 잘 봐. 여기가 지금 0이죠? X좌표가. 예, 0이죠? 여기 X좌표가 얼마예요? 3이에요. 왜 3이에요?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거든? 3만큼 했으니까. 이해됩니까?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거리는 얼마 나온다? 3 나온 거죠. 맞지? 그리고 여기가 y값이 얼마야? 8. 여기 y값 얼마야? 2. 그럼 요 길이는 또 얼마 돼요? 6 되겠죠. 쌤이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그러지만. 그러니까 넓이는 얼마 나온다? 18이 된다는 거예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이해되겠어요? 아까 쌤이 대략적으로 빨리 한다고 그렸던 그래프도 똑같이 옮기면 넓이는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어? 정리됩니까? 요런 내용입니다.